사람이 알려주는 진짜 한국, 징원 한국어. 很多中国人相信本命年会遭遇厄运，是一个不吉利的年份，所以为了免除厄运，我们一定会把红色的东西带在身上，带整整一年。韩国怎么样？还有，好奇韩国暑期的艺人有谁哦？ 아하, 맞아요.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로 붉은 닭의 해죠. 중국에서는 복명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게 됐네요. 한국에서는 복명년이 됐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복명년을 맞이한 이들은 그 해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를 가질 정도로 반대인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도전과 정열을 뜻하는 붉은 닭의 의미를 담아 본명년을 맞이한 이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자, 그럼 궁금해하신 한국의 닭띠 연예인은 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닭띠 연예인들 중에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타들이 많은데요. 먼저 1993년생, 한국 나이로 25살이 된 연예인입니다. 여심을 녹이는 달콤한 미소의 소유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작년 한 해 국내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배우 박보검 씨. 작년 보보경심 려를 통해 처음 사극에 도전했죠. 최근 단독 콘서트를 통해 가수로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재입증한 아이유 씨.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안투라지 등에 출연해 꽃미남 스타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서강준 씨. 그리고 한류 그룹 엑소 멤버 디오이자 주목받는 배우 유망주인 도경수 씨. 최근 출연한 영화 형에서도 소문난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노래와 연기를 능숙하게 오가는 스타 중 한 명으로 내년에도 상승세가 기대되네요. 다음으로는 송민호 씨입니다. 데뷔 즉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단숨에 블루칩으로 떠오른 그룹 위너의 래퍼이죠. 지난해 쇼미더머니4를 통해 혼자서도 존재감을 발휘한 그는 최근 신서유기 3에 합류하면서 또 다른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그 어느 때보다 큰 사랑을 받았기에 올해가 더욱 기대되는 스타들인데요. 이외에도 샤이니, 태민, 에이핑크의 정은지, 엑소, 카이, 방탄소년단, 슈가 등의 93년생 닭띠 연예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81년생, 한국 나이로 37살이 된 스타들입니다. 2008년 영화 쌍화점 이후 8년간의 스크린 공백을 깨고 올해 초 영화 더킹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조인성 씨. 영화 도둑들, 베를린, 암살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출연한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해 아이 엄마 맞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를 포함해 멋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지현 씨. 드라마 도깨비에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역을 맡아 여심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이동욱 씨. 영화 강남 1970, 드라마 펀치, 닥터스까지 근 2년 사이 내놓는 작품마다 신들린 듯한 열연을 펼치고 있는 김래원 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미모, 아니 오히려 세월을 거스르는 것 같은 여배우. 작년 한해 태양의 후예로 최고의 한 해를 보는 송혜교 씨까지 모두 1981년생 닭띠 스타라고 하네요. 마지막 1969년생 49살 닭띠 연예인으로는 최근 가수 복귀를 선언한 엄정화 씨, 프로듀서 겸 방송인 윤종신 씨,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가 있었습니다. 와, 어떠신가요? 닭띠는 지성과 미모가 뛰어나고 비상한 재주와 담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연예계에는 닭띠 연예인들이 유독 많다고 해요. 다재다능, 남다른 끼와 재능으로 무장한 닭띠 연예인들의 2017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리아TV 웨이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那下次再见啦。